질문을 5시 반부터 받도록 할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그좀 이제 좀 저하고 한 3시간 만나니까 에이 나만 힘든 거 아니네. 다 거기서 거기네.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어떠세요? 그죠? 예. 대한민국 교사들 다 거기서 아이들 앞에 서는 모든 교사들이여 힘을 내시오. 정말 고생합니다. 베테랑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이 스크래치 페이퍼 수업도 다양하게 할수 있는 거.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 컬러링, 그 색칠하는 거, 초등학교 저학년. 근데 이 저학년도 그렇고, 근데 재밌는 거는 중학교 애들도 컬러링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름하여 하반, 학습이 느린 아이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손가락을 가만 놔두면 안 돼, 얘네들은. 뭔가를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뭐, 그 애들이 이제,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렇게 이 컬러링을 과제를 줘도 된다. 그런데 제가 요건 중요한 팁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컬러링을 유치원 아이들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애들 이렇게 중학교 애들한테 이게 드래곤 댄스, 용춤, 중국의 춘절에 하는 건데, 실은 애들에게 용춤, 드래곤 댄스가 어떤 의미가 자기 삶에 관련성이 있겠어요? 자기 삶과 관련이 없으면 애들은 재미를 못 느낍니다. 근데 교육과정에 책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그럴 때이 낯선 개념을 아이들과 어떻게 동화시켜 나가느냐. 그럴 때이 바로 컬러링이 중요한 방법일 수 있다. 그 드래곤, 이 서양 사람들은 중요한 거. 이 영어권 사람들은 컬러링을 색칠하는 거를 중요한 학습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구글 아시죠? 구글, 네이버에서는 안 되고 구글의 이미지에 가서 단어 플러스 영어의 경우는 영어 단어 하시면 돼요. 이제 근데 영어 단어로 하셔야지. 왜냐하면 영어권의 정보를 다 갖고 와야 되니까. 그러면 영어를 모르셔? 아, 검색하면 되지. 여기 네이버 영어 사전에서 검색해서 그러면 놀랍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컬러링을 학습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죠. 그래서 여기 뭐냐? 빨간 거, 오렌지, 옐로우 이렇게. 그러면 빨간 딸기, 사과, 빨간 하트, 빨간 앵무새인가요? 빨간 버스, 레드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직접 영어를 가르쳐서가 영어 단어로 검색하시냐는 게 아니고, 영어 단어로 검색하시면 전 세계인들이 만들어 놓은 컬러링 학습지를 받을 수가 있다. 또 컬러링도 한글로 하시면 안 되지. 그래서 당장에 이런 게 실습인 거예요, 실은. 시간, 그러니까 비대면에서 할 때, 뭐. 자, 애플하고 컬러링, 플러스 안 하셔도 됩니다. APPLE 컬러링. 또는 뭐, 서랍, 이름 서랍. 그러면 서랍이란 말을 애들이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서랍을 영어로, 선생님들께서 영어, 네이버 영어 찾아서 서랍 영어로 하고 거기다 컬러링 하면 없으면 제 손에 장을 지진다. 진짜로. 정말 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궁무진한 자원, 그리고 애들이 즐거워할 자원을 우리가 왜 놓지? 이렇게 하시면 되지. 근데 사실은 그 주변에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그런 애들, 좀 착실한 애들이 봉사활동을 하면 좋다는 거죠. 그 당장에 여기 지금 선생님들, 자녀분들이 이런 거 봉사활동 해줄 수 있죠. 야, 여기 우리 책에서 이런 거 나오는데 네가 봉사활동 해줄래? 그러면 그 센터장님이 봉사활동 확인서 써주시면 되잖아. 어떤가요? 네, 이렇게. 여기
사과, 배, 대추. 애들 대추 잘 하나요? 창작 코너도 만들어주고. 자, 선생님, 이제 제가 할 거는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질문거리를, 질문을 주세요. 여기 네이버 영영사전에서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요 작품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예, 요거는 이제 작품의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단어를 표현을 하는데, 고3 학생이 얘가 이렇게 쉬는 시간이 되면, 아니, 쉬는 시간이 되면, 50분 수업이라도 50분 수업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한 40분, 뭐 35분 하고, 이제 나머지는 필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한 아이가 유독 그 시간이 되니까, 나무젓가락을 꺼내고 칼을 꺼내되, 선생님, 혹시 아주 예의 바르게, 선생님, 제가 요 칼을 좀 깎아도 될까요? 제 취미생활이라서요. 근데 뭐, 진도도 다 나갔는데 무슨 상관이야. 근데 애가 여기다가 칼을 깎아, 나무를 칼로 이제 깎는데, 칼을 기가 막히게 깎는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 녀석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ADHD에 관련돼서 영상도 보여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애가 그 시간에 제가 그런 거예요. 선생님, 사실 저희 모든 가족이 다 ADHD예요. 지금은 사실 나아지고 있지만, 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런 정보도 있고. 그런데 애가 칼을 깎는데 몰입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아까 선생님들께서 ADHD 아이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했죠. 선생님들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아이 그 ADHD의 치명적인 거는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니라 집중력을 옮기질 못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거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한 2년 정도를 꾸준히 거기에 몰입해서 어느 수준에 오르게 하도록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요합니다. ADHD 부모님과 대화하실 때 중요합니다. 애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 일을 더 집중해서 해가지고 어느 레벨, 수준, 내가 이 정도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놀랐어요. 제가 그 ADHD 아이들과 겪었던 성공의 법칙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는 레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레고. 근데 레고를 하다가 어머니들이 어디서 지치시냐면, 이게 밥벌이가 될까 하는 거.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들어. 레고도 이제 나중에 가면 막 10만 원짜리도 들고 있잖아. 그래서 애를 그걸 포기시키려고 자꾸 그러시는 거야. 근데 그러면 애는 중요한 거는, 자, 사춘기의 채팅창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사춘기의 가장 중요한 건 무슨 감이다? 키가 아니라 무슨 감? 채팅창에 오늘 강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겁니다. 아, 공부는 알아서 네가 하는 거야. 뭐가 차면? 자존감이 차면. 근데 고2 때 39명 중에 39등 하더네. 꼴찌 39명 중에 39등. 걔는 영어만 좋아해가지고 너는 영어 특기로 가. 그래서 영어 공부만 해가지고 영어 특기로 대학 갔고요. 38등 하던 아이는 그것만 좋아합니다. 컴퓨터만 좋아해요. 그래서 너는 걔는 그쪽으로, 제가 맨날 잠만 자던 애를 깨워서 애한테 IT 장학금도 주고, 너 초등학교 때 자격증 5개나 땄다며. 초등학교 때 자격증 한두 개는 뭐 문제가 아닌데, 5개 따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5개 땄대.
그때 마침 정부에서 그 IT를 이제 중요시하느라고 IT 꿈나무를 발굴한다고 장학금도 신청하게 해서 맨날 잠만 자더니 제가 그 IT 꿈나무 장학금 줬어요. 그게 이게 엄청난 그 맨날 잠만 자던 애가 장학생이 된거 아니야 어느 날. 그러면서 애가 다시 출발하고 다시 시작하고 해서 고2 때 38등 하던 애가 걔는 컴퓨터공학과를 갔고요. 더 지올라온 거 지금 컴퓨터공학과 석박사 과정에 있어요. 통학과죠. 바로 이 아이들이 자꾸 이제 닫힌 문을 보지 말고 열린 문을 해서 자긍심을 높여줘라. 그 아이하고 컴퓨터공학과 간 아이하고 아버님하고는 지금도 연락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가끔 연락하고 하는데 결국 아이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지 않고 아 잠깐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 제가 네 보이실까요? 내 아이의 자존감 건드리는 소리만 해대고 아이와 아이의 생각을 못 읽고 칭찬을 해주지 않은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제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특별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칭찬 잘하셔야 됩니다. 칭찬의 기준은 어디다 두셔야 돼요? 엄친아, 엄친 엄마 친구 아들 거기다 두시면 안 돼요. 내 아이의 과거에다 두시고 칭찬하세요. 그렇게 그 4차 시인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미 영상이 있으니까 제가 수업은 하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죠. 자존감 건드리는 소리만 해도 이런 그러니까 그 아이 아버님도 끝까지 애를 닦는 소리 애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소리 하지 않았던 것이 아이를 이렇게 천재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말씀드리면 아는 대학교에 거기에 석박사 과정에 1년에 연 3천만 원씩 국가 장학금 받고 이러면 영재 아니겠어요? 그 정도면, 예, 그렇게 바뀌더라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정말, 저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야. 저에게서 왜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예? 이게 열광하고 혼자 저렇게 웃고 뿜뿜할까? 이렇게 느껴지시죠?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역아동센터와 학교는 불가분의 공동체예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야만 하는 이 뭐라 그래? 순환계 뭐라고 그러지? 그건 뭐라고 그러는데? 네,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네. 생태계, 이제 치매가 올라. 지역아동센터와 학교는 생태계예요. 순환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께 이 강의 끝나고도 단톡방에 들어오세요. 아,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1, 2, 3, 4차 시 파워포인트 4개 다 드렸어요. 예, 거기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물론 여기도 올라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거 받으셔서 저한테 감사하지 마시고 세상에게 갚으세요. 뭐가 갚는 거냐? 선생님들이 강사가 돼서 다른 학교, 다른 아동센터 가서 학부모 교육해 주시고, 다른, 여기 오늘 38분, 뭐, 목요일인가 38분, 380명 중에 못 들으시는 분이 더 많으시잖아. 그럴 때 열심히 실천하셔서, 이거 파워포인트 선생님의 사례로 바꾸셔서, 선생님이 강의해 주시면, 저는 그게 보람입니다. 이 아이, ADHD로 어려움을 겪던 아이 보실게요. 이거는 나무젓가락은 아니고 집에 가지고 있던
네. 근데 선생님들은 잘 실감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ADHD 부모님들이 어려운 그 이게 밥이 돼? 뭐 밥이 돼? 뭐가 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거 밥 되더라니까요. 여기 지금 조회수가 24만이에요. 제가 올려놓은 그 영상 중에 조회수 랭킹 1위. 24만. 이 정도면, 그리고 여기 사고 싶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자료 같은 거 달려있었으면 더 뭐, 학생의 힘은 위대하다. 잘 만드셨네. 남인지 모를 정도로 잘 만드셨네. 대단한 재주시네요. 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멋있습니다. 얘네들이 이 정도 되면 판매를 해도 살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촉각 학습자다. 그래서 근데 선생님들이 지금 접하시는 개념들은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미니북 만들기 요것도 검색하시면 돼요. 이런 애들은 뭐냐? 이런 애들은 이렇게 손으로 막착 받고 움직여야만 학습이 일어나는 애들이고요. 그다음 중요한 거 종이접기. 종이접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종이접기도 중요한 학습의 영어권에서 목이 점점 가라앉네. 중요한 학습 수단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어로 오리가미라고 해요, 오리가미.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는 끊임없이 애들을 관찰해야 돼요. 무기력한 애는 없어요. 왜? 무기력하면 아동센터에 안 옵니다. 무기력하면 아동센터 올수 없어요. 자기 집에 처박혀 있죠. 히키코모리. 예, 왔다. 그거는 뭔가 엄마의 등에 떠밀려서 왔을지언정 뭔가 할수 있는 에너지는 아직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혹시 종이접기를 좋아한다면 이것도 그 아이에게 종이접기 팀장을 맡겨.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건 지금 요건 모은 것처럼 보이시나요? 이거 수행평가로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애들. 자, 한글로 답 쓰셔보시겠어요? 제가 초성 퀴즈. 이거였어요. 네, 정답이 캥거루인데 이 녀석이 이걸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교무실을 문을 열고 선생님 또 처음 볼때 그러자 야이 종이도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성의 없이 근데 얘가 그러면 선생님 이거 인터 그 우리나라 그 사이트에 없어가지고요 영어로 캥거루로 검색해서 찾아온 거예요. 이게 또 뭐냐? 이게 또 종이접기를 영어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찾아서 만들어 갖고 왔다. 2시간 걸렸다. 아하. 근데 이게 종이접기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은 중요한 학습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오리가미 플러스 안 붙이셔도 돼요. 캥거루 영어로 하면 나온다. 그러면 그 아동센터의 담당은 아이가 잘하는 종이접기는 아무개를 위한 코너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료 사주시고 네가 만든 거 여기다가 만들어서 우리 코너로 만들자. 우리 아동센터의 자랑스러운 코너로 만들자.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가령 문어. 여기도 뭐 오리가미 옥토퍼스. 그렇죠? 네. 문어 종이접기. 그러면 여기 영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애들이 집에서 그럼 영어 공부도 되고 또 애들 자기 장기자랑도 되고 저는 이런 수행 그 과제는 탤런트 쇼가 돼야 된다. 탤런트 쇼, 장기자랑이에요. 장기자랑이 되어야 제대로 된 수행 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레고 블럭 게임만 하는 몰입하는 애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제 제가 선생님께 드릴 말씀은 다 드려가는 것 같습니다. 얘는 레고 블럭 게임만 해. 그런 애가 있다면 이 아이에게 어떻게 이 아이를 세상과 연결시켜 주실까요?
자, 이제 선생님들께서 답해 주실 시간입니다. 누구든지 음소거 제경하시고, 레고 블록에만 빠져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럴 때, 이렇게 답이 없을 때는 교사는 또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 이제 힌트를 드려야 돼. 자, 이거는 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인데, 얘가 교과 교실에 왔는데, 세상에나 잠을 자도 그렇게 잘 수가 있어? 철퍼덕자, 철퍼덕. 여학생인데. 그래서 그첫 시간부터 애하고 시비 걸면 안 되죠? 그대 무슨 사연이 있길래, 뭐, 나 때문에 자겠어요? 다 무슨 사연이 있으니까 자는 거지. 제가 그 다음날, 그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여학생을 깨우기 위해서 준비한, 여기, 여학생을 깨우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뽀로로 마이크예요. 뽀로로 마이크. 인터넷으로 구입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를 깨우기 위해서 이 뽀로로 마이크를 사가지고 그 아이를 깨우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 잠잔다고 깨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소프트한 접근을 하는 거죠. 애가 눈 뜨기 전에 웃습니다. 그 다음날, 그 다음 시간에 야, 넌 굉장히 피곤한가 보더라. 엄청 잘 자대? 그랬더니 얘가, 아, 그래요? 선생님, 저 사실은 마인크래프트 삐져예요. 마인크래프트는 또 뭘까? 선생님들 마인크래프트 들어보셨어요? 마인크래프트. 또 검색해 봐야지, 뭐. 그랬더니 무슨 블럭을 이렇게, 레고 블럭이 온라인화 된 거랄까? 이렇게 블럭을 쌓는 거래. 그래서, 아, 그러냐? 그랬더니, 아, 제가 마인크래프트 BJ예요. BJ는 또 뭘까? 그랬더니 방장의 줄임말인가? 그랬더니 이게 자기가 아프리카 TV에 계정도 갖고 있대. 근데 그게 자기네 계정이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1000등 이내라. 그러니까 알고 보니 이름하여 얘네들이 바로 유튜버였던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꿍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의 관심이 마인크래프트에 있어? 그럼 저는 마인크래프트와 영어를 연결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혹시 이 마인크래프트 이거 가지고 게임을, 아니, 영어 단어를 표현할 수 있겠니? 물었습니다. 대답이 걸작입니다. 뭐라 그랬냐? 저 바쁜데요. 얘가 어떤 애였어요? 들어오면 잠자기 바쁜데 제가 만들어다니까 바쁜데요. 그래도 선생님을 위해서 좀 만들어 줘봐라. 야, 뭐 독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좀. 그랬더니 얼마 뒤에 이렇게 이걸 만든 걸 화면 캡처를 해서 보내왔어요. 애플 그리고 사과. 어몽 사이에, 요거와 요거 사이에, Angry, 그 당시에 Angry Bird라는 캐릭터가 유행을 했었나 봐요. 이렇게 해서 한 40개 정도 저한테 만들어 줬고, 저는 이제 애들한테, 얘들아, 아무개가 만들어 준 거야. 뭐 볼래? 그리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소개를 해 줬고, 그랬더니, 아, 교직이 종합예술, 선생님이 된다는 건 종합예술가가 된다는 건데. 얘가 그 다음 기말고사 때, 선생님, 저 평균 40점 올랐어요. 얘가 학년 꼴찌였거든요. 얘는 학교 와서 딴 애들이 좀 우스워 보이는 거죠. 아유, 니네들이 잘 알아? 나 마인크래프트 BJ거든. 선생님이 저를 아세요? 엥, 그랬던 거예요. 평균이 40점 올랐어. 왜 올랐어? 공부 좀 해봤어? 그런 거예요, 공부 좀.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자, 레고 블럭이에만 몰입하는 애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잡하시면 돼. 자, 선생님들 아까 ADHD, 내가 지도하는 ADHD, 우리 아동센터에